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 인명피해 없는 여름휴가철을 위해 천안시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 물놀이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앞서 천안시는 물놀이 관리 지역에 있는 안전시설물의 고장 비치 여부 등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했는데요.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에 물놀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천안지역 계곡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피서객의 안전을 상시 관리합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방덕 북면 계곡에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고 주말에는 추가로 직원 4명을 배치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천흥저수지에서 천안서북소방서를 비롯한 4개 기관단체와 협동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를 가정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천안시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물놀이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